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준다. 그렇죠.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왜 치킨집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그럴 때막 이렇게 막 그렇죠. 이렇게 춤추는 그 바람 인형. 네. 바람이요. 그런 맞아요. 거 비슷한 딱 건가요? 같은 원리입니다. 네.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형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이게 닫히니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팽창시켜준 걸 유지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. 그렇죠. 제가 지금 어제 들으니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 인형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준다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내쉬는 숨은 또 어떻게 해요? 그거를 이제 뚫고 내쉬어야 되죠. 내 스스로? 예. 아, 그러면 얘 양압기는 공기를 일방적으로 계속 넣어줘. 예. 그것도 뭐 물론 이제 뭐 기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타이밍 같은 것도 있겠죠. 뭐몇 네. 초에 몇 번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. 네네네. 그래서 네. 이제 비싼 기계일수록 들숨은 강하게, 날숨은 좀 약하게 뭐 그런 저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. 양압기 종류가 자동 양압기도 있고 고정형 양압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이 메이커별로 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원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결국은 숨을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불어넣어서 되고, 이거를 기도가 팽창 그 협착되지 않도록 네. 유지해주는 이렇게 벌어지도록 공기를 계속 네, 넣어주면 이렇게 그렇죠. 기도가 벌어지나 보죠. 그래서 압력이 셀수록 내쉴 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한번 하면 이제 공기를 오. 꿀꺽 먹죠. 그러면 배가 빵빵 나면서 자다가 방구를 그런 일들이 뭐그 무지개수죠. 그거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처음에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내쉬는 힘이 힘을 훨씬 많이 줘야 내쉴 수 있잖아요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. 안 쓰던 근육들을 갑자기 쓰니까. 그렇겠네요. 가슴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.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. 그리고 이제 아.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그 내쉬는 힘이 약하면 되게 힘들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난 죽어도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